안녕하세요.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. 남자 머리를 한번 오늘 준비해봤는데요. 가르마 스타일로 오늘 형태를 잡을 거예요.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으로 이마가 좀 많이 넓어서 미안해. 이마가 좀 넓은 편이라 아마 5:5 가르마 느낌에서 살짝 옆으로 가는 스타일로 할 거고요. 앞쪽 사이드 느낌을 가리면서 할 수 있는 스타일로 커트를 할 거고요. 옆머리는 약간 지금 너무 덥수룩해서 약간 투블럭 느낌 스타일을 잘라보겠습니다. 이 친구 머리가 숱이 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넓게 잡은 거예요. 오늘은요. 옆머리 라인부터 시술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첫 라인 잘랐고요. 두 번째 라인 레이어. 세 번째, 네 번째. 보시게 되면 라인을 제가 이렇게 형태감을 좀 무게감을 많이 뺐잖아요.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 이어라인에 좀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겠죠. 저 같은 경우 클리퍼를 많이 사용합니다. 클리퍼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너무 그냥 빗을 안 대고 사용하지 마시고요. 빗을 가급적이면 이렇게 라인에 대신 다음에 그 다음에 클리퍼가 들어가시면 좀 더 안전하고 속라인이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. 브렛나루가 좀 없으신 남자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. 이런 부위 같은 경우에는 윗라인의 층 레이어들을 너무 짧게 하시다 보면 브렛나루가 아예 없어지시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형태감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. 뒷라인 자르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지금 보면 볼륨선 라인, 남자들도 볼륨선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라이앵글 섹션을 먼저 타신 다음에 커트 밸런스를 잡아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. 레이어 주고 싶은 만큼 층의 느낌으로 이 라인 그대로 따라가면서 형태감으로 그대로 올라가겠습니다. 레이어드 느낌 가이드 체크하시면서요. 저는 지금 백사이드에서 자를 때 각도를 이 각도, 손의 각도가 이 각도가 아니라 약간 더 들어가서 자르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하다 보면 속라인이 조금 더 짧아지겠죠. 그렇기 때문에 두상이 전체적으로 좀 나오는 효과가 더 있으세요. 무게감 조금 더 없애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잘라주셨다 그러면 싱글링으로 라인을 조금 더 깔끔하게 살짝만 삐져나온 거 있죠? 그것만 살짝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에서 뒷머리를 싱글링을 할 건데요. 이 라인 치실 때는 옆선에서 치실 때가 조금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서 칠 수 있기 때문에 커트가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.
라인을 깨끗하게 클리퍼로 정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남자 머리 칠 때는 조금 더 숱이 많이 나가는 틴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왜냐면 현장에서는 좀 바쁘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얇게 나가시는 것보다는 한 25% 이상 나가는 틴넥으로 속라인에 이 무게감을 한 번 더 빼보겠습니다. 좀 무거운 라인만 형태로 사이드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라인을 다 잘라 주셨으면 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머리가 튀어나온 부분을 싱글링으로 한 번 더 남자 머리는 깔끔해야 되니까요.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잘라 주셨다면 사이드도 동일하게 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